아이고, 리그모 만화 그리는구나. 읽어야 되나 이걸 꼭? 아이씨. 한 명이 죽으며 죽은 자가 나무에 매달려 다른 셋을 기다렸지 기어코 울지 않던 아내, 무언가 죽어버린 소녀의 속내, 이기적인 아내는 한 명의 죽음이 아니란 걸 알지 못해 잠을 자는 소녀, 깊이 잠든 외로운 소녀. 아침 해가 떠도 깨어나지 않으니 그때야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네. 한 명이 죽으며 또한 명이 죽었음을. 잠깐, 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잠깐만요. 생방송이었으면 방종했을 뻔했네. 아유, 블랙브라이어 고급 포도주. 시내용은 까먹은 관계로 안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녹화 돌리다 보면 기억나겠지. 여기, 바렌다르 있네요. 바렌다르 사진. 이번에 흐름에 맡기며 타인의 범죄로 벌을 받으리. 내 육신은 피눈물 흘리고 잔인한 말을 내게 쏟아져 날 울리고 날 죽고 싶게 하더라도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운명의 막을 내리게 하지 않으리. 당신이 웃지 못하고 당신을 보지 못하니 죽음이 닿을 때까지 죽음이 찰나에서 거역하니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기억되리. 야, 리그모 중2병 걸렸잖아. 야, 이거. 야, 테레비랑 컴퓨터가 없어도 중2병이 걸리는구나. 그냥 중2병 걸려버렸네. 일단 가전은 가겠네. 혼자 여기서 이제 외로움을 곡씹으면서 산 거야. 나한테 편지도 쓰고. 편지 안 봐서 다행이다. 받았으면은 못볼걸볼 뻔했겠다. 야, 뭐야? 여자 이 방이라고 이렇게 더럽게 해놓은 거야 지금? 잠깐, 모르간 전투화를 바닥에 뿌려놔? 뒤지고 싶은 건가 진짜? 야, 이건 내가 입어야. 가져가면은 안 들라나? 제니도 여기 있어요. 제니는 제가 만들어준 인형이죠. 야, 원안 했으면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겠다, 진짜. 맹세. 일기 보면 진행될 것 같은데, 좀더 구경 좀 합시다. 너무 밝은데, 뭐, 그림이네요. 야, 이 그림 편집할 때 넣으면 괜찮겠는데. 너무 화난데? 일기나 읽자. 갖고 있었구나 이거. 에이, 괜히 갖고 왔네 이거. 숲에서 저것도 다 지나서 추억이 됐다 이거지. 좋아, 전에는 한 번도 일기 같은 걸안 썼는데 이제 시작해볼까. 중2병 걸려서 일기 쓰는 거죠. 프레도프가 일기를 써보라고 권했다. 아니군요. 나한테 좋을 거라나. 사실 일기를 쓰니까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기분이라 좀 묘하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 왔다.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셨다. 말레삼은 티를 내고도 남고, 말레삼은 눈치 안 보는 성격이니까. 그 성체 있으면 질식하는 느낌인데다가 그동안 온갖 힘든 일을 다 겪고 난 이후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나만의 공간 또한 절실했다. 하긴 뭐, 거기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성함은 질식할 것 같긴 하네요. 물리적으로 프레도프가 날 이해해주고 정말로 도움이 되어주는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케라스랑 이제 프레도프가 당근 역할을 했다. 여기에 시쓰기와 그림 그리기도 집중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새 출발할 때다. 난두번 다시 드래곤볼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으려만 했다. 처음 한해 동안은 정말로 힘들었다. 내 편지에 아무 답장도 없는 걸 보고 체념에 빠져 드래곤볼도 옛 일을 잊고 새 삶을 사는 게 틀림없다고 인정했었지. 파괴마법 녹아내었죠. 4년 동안. 지금도 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침대 발치에 누가 있지? 당신이야. 날 도로 돌아와 준 거야 라고 불러보지만 영원히 오로지 그림 작품. 야, 중2병 걸렸죠? 듣기로는 그게 정상이고 군인들도 수년간 전투를 치르고. 잠깐만, 나 같은 인상을 보인다고 하나. 잠깐만요. 이 정도면 읽을 만하지. 당신은 내가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유대감을 만들어내. 당신은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잖아. 당신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짝만 스쳐가며 들여보기만 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기꺼이 헌신해. 당신은 묻거나 다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상대를 위해 희생하지. 드래곤보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도록 희생을 치렀어. 영원히 지속될 끈끈한 유대. 별것도 아닌 내용 그렇게 길게 써놨네. 일기 이렇게 열심히 쓴 검사라도 받는 거야? 하지만 난 이제 새 삶을 살아. 그리고 만약 내가 코롤이 애송이와 결혼을 할 거라 생각한다면 달을
다들 사람 잘못 봤어. 큰 코다 칠 줄 알라고. 말레삼에겐 특별히 그 잘난 의뢰를 엉덩이에 쑤셔 넣어주겠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말레삼은 진짜 케라스의 얼굴을 봐서 참아주는 것 뿐이야. 말레삼이 인생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캐리스가 어릴 때 캐리스를 입양했다는 사실이다. 아... 그랬구나. 드디어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는데 캐리스는 말레삼의 딸이고 영재였다. 말레삼이 사랑하는 여주인의 성지로 순례를 떠난 도중에 약탈당해 불타던 마차 행렬을 지나가다 부모님을 부르며 정신없이 헤매던 캐리스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다. 그때 캐리스는 3살이었다. 난 캐리스가 너무 좋다.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고 자매같은 사이가 되었다. 우리가 태어난 이곳은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가. 게다가 자꾸 중2병 멘트 넣는데 난 그 잔인함을 겪기도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야 근데 얘가 진짜 진짜 힙합이다. 채찍질까지 당했는데 지금은 난 약간 내 멋대로 행동하지만 울적한 기분이 드는 것 같다.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놀고 그렇지. 바비 이야기를 하자면 바비는 아주 멋진 사람이다. 나를 특별 취급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배려심도 깊고 연애도 좋아하고 그리고 날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춤을 쳐주고 게다가 재미있다. 잠깐만요. 코롤과 바비까지만 딱 생각해두고 록시 여관에 방을 빌리러 가야겠다. 그 여관이 훨씬 더 편하다. 좁아터진 곳. 바비는 니벤 강어기에서 호수로 배를 타고 올라오면 되겠지. 난 그곳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리프튼을 떠올리게 한다. 분명 드래곤보드 좋아한다고 인정할걸. 리프튼에서 데이트하면서 많이 걸었었죠. 제가 다 편집을 해버렸는데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버그 걸리고 튕기고 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거기 데려가서 또 데이트 시킬 것 같은데 참 짜증나네요. 마커가 지금 내부에 찍혀있죠. 나 이거 썸네일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 내 생각에 지금 썸네일 각이 없거든요. 이런 거를 다 찍어가서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렸네요. 잘 그리네 그림을. 이거는 피카소인가? 아주 예술의 재능이 있었어.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은 원래 국룰이지. 게임 만화에. 어디야? 이거야? 잠깐만, 바구니 밑에라고? 로베레가 보낸 편지. 록시 여관으로 가기. 글씨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요. 빨리 올라가. 리거 레이아윈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야. 록시 여관에 방을 빌려도 알겠지. 금방 갈게. 적어도 마시고 즐길 순 있겠지. 그롬이 너 먼저 뻗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물론 나는 너한테 걸 거야. 사랑하는 바비 보내. 그러하다. 미치 나왔죠? 갑시다. 야 모르간 검은 없냐? 필요도 없다 나한텐 지금. 대화가 너무 많았어. 빨리 나갑시다. 야 근데 이거 도시가 이제 스카이림이랑 다르게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걸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커가 이런 식으로 찍혀있네요. 이동하는 마커가 아니라. 어디 보자. 맵 예쁜 것 봐. 여기까지 가야 돼? 천천히 둘러보면서 갈까요? 갑시다. 좋아 좋아. 몬스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바닐라 몬스터도 상관없으니까. 야 이거 뭐 이게 왜 있어 여기에. 불안한데 이거. 여기다 박아놓은 거 애매하게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박아놨는데 지금. 길로 가면 재미없겠죠? 뭐 튕기진 않겠지 이렇게 맵이 넓은데. 갑시다. 여기부터는 이제 풀 예이. 저 뭐야? 나무야? 그래픽이 들쑥날쑥한데? 근데 나무가 진짜 많다. 심지어 나무밖에 없어. 겁나 단조로운 것 봐.
이렇게 보니까 좀 예쁜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아웃워드를 한 이후로 약간 스카이림에 만족이 안 되거든요. 아웃워드가 이제 요즘 나온 지 이제 좀 됐을라나? 그래도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게임이고. 오픈월드 게임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좋긴 하네. 원조니까 스카이림은 거의. 물론 스카이림보다 일찍이 이런 게임이 있긴 했지만. 왔죠, 지금 도착했죠. 스카이림만큼의 이 완성도는 없었죠, 솔직히. 재미도 있었고 스카이림은. 야, 얘네 뭐 누구한테 장사를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도 없던데. 뭐가 있긴 한가 봅니다. 저렇게 오. 아, 여기구나. 임페리얼 시티. 저기도 뭔가 있는데? 탑 같은 거 있네요. 아, 요새. 자, 여관으로 갑시다. 아,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여관이? 여기 쓸건 아닌 거 같은데.